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6개월 만에 검찰총장에서 피의자가 된 윤석열 씨, 말 같지도 않은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만 사실상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지 이들의 황당한 꼼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아온 온갖 비판과 각종 논란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인 거고요. 실제로 다시는 회생 불가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고 봅니다. 논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윤석열 씨는 지난 8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정치 공작을 좀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라면서 고발장 문건에 대해선 괴문서라고 일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퇴로가 없어진 윤석열 씨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직전까지 검찰의 총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특히 장모 관련해서도 검찰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검찰 조직을 사설정보기관처럼 이용해서 정치 공작한 죄는 국정농단급 이상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 무려 28명이나 투입해서 김웅 의원 씨를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육탄 방어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선 당연히 이런 국민의힘의 비상근무조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애초에 이것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현역 의원 무려 28명이나 동원해서 진실규명 자체를 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포기하는 거냐?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의원회관이 뭐라고 저러냐? 항상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은데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김웅 씨가 직접 저렇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저렇게 입장을 바꾸고 태세 전환하는데 이들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게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공수처 진행하는 게 옳다고 분명 본인 스스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28명이나 와서 육탄 방어전 타령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튼 윤석열 측은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듯 보이는데요. 기껏 생각해낸 게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면서 어설픈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저렇게 수시로 밥 먹고 만나냐?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 될 수도 있다.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박지원 조성은 만남 경악,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역공,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열심히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측이 반격에 나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래고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기현 씨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박지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며 즉각 수사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심지어 황당한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SNS에 1억대 마세라티 사진을 올린 걸 두고 저렇게 보도를 합니다. 물론 댓글 3,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한 거죠. 1억짜리 차를 타든, 100만원짜리 차를 타든, 10억짜리 차를 타든,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남의 SNS 뒤지면서 단독이라고 쓰는 걸 보면 왜 김건희에 대해선 저렇게 보도 안 하는지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애초에 공익신고와 마세라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클릭장사하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황당한 박지원 게이트라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국민 기만 전술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검찰권의 사적 남용 의혹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기 위한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우 생뚱맞은 거고요. 도대체 뭐가 게이트인지, 최소한 게이트라고 하려면 그걸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황당하게 몰아가면 시선이 분산되는 걸 노리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죠.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성은 씨를 만난 건 맞지만 고발 사주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어설픈 정치 공작이 안 먹힌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은 핵심을 잘 잡고 있는데요. 핵심은 누굴 만난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거죠. 특히 이것과 별도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이걸 받아서 전달했다는 게 팩트고요. 검찰이 야당을 사주해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박지원 게이트다 뭐다, 이 전부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조차 없는 거고요. 주위에 단호하게 얘기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난리친다고 검찰에서 김웅 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게 없어지는지, 정점식이 여기 이름 나온 게 없어지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손준성 검사를 손절하는 수순을 최근에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방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런 식으로 인간 도리에도 어긋나는 의리 없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고요. 윤석열 일당은 손준성 검사가 임의로 알아서 한 거라고 손절할 태세인데,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혼자 한 일이라고 해도 사과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윤석열과 손준성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사이인 거고요. 저런 식으로 정치 공작이라고 우기면서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과 정점식 등은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게 협조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씨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언플하는 거에도 크게 흔들리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한동훈 20자리 비밀번호 계속해서 풀지도 않고 온갖 허세만 부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캥기는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밀번호를 풀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에 대선 후보 면접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쩍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유승민, 이들은 면접관으로 참석한 진중권 씨의 많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동양대 장경옥 교수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는데요. 진중권 씨를 고소했던 것 중에 두 건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려 모두 그의 뇌뇌망상을 통해 창조된 날조물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허위사실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장경욱 교수가 입은 피해가 컸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 냈던 동양대 동료들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사실을 공개했고요. 장경욱 교수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중권 씨의 일방적 의견이 여론을 한때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로써 우리 사회는 차분하게 논의하고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렇게 잘못 형성된 사회적 예단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장경욱 교수와 동료들이 입은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게 부당하게 덧씌워진 편견을 뚫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진중권 씨가 진실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날까지 계속 따박따박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허위와 억측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이의 신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료 교수 명예훼손, 진중권, 검찰 송치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정광훈, 윤석열, 진중권, 이들은 언론에서 사라져야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진보 좌파라고 할수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